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GT 극장판 13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코너츠벨에서 한 피리가 떨어지면서 시작됩니다. 한 소년이 상체도 보이지 않는 큰 괴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괴물에게 당해버리고 마는 소년. 한편 이곳은 지구. 오늘도 악당들을 상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레이트 사이언맨. 그레이트 사이언맨 2호가 되어버린 비델까지 커플 2호로 등장입니다. 이미 모두가 소노반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혼자 부캐 컨셉 유지하는 소노반입니다.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사건이 일어나 나가봐야 하는 그레이트 사이언맨의 본캐. 한 할아버지가 건물 위에 위험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죽어버릴 거라는 얘기에 모두가 불안한 상황. 뛰어내리지만 그레이트 사이언맨들에게 구출됩니다. 할아버지는 천년 전 남쪽 은하 코나츠벨의 전설의 용사 타피온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설의 용사 타피온은 바로 이 오르글에 봉인되어 있다고 하는데 같은 히어로라 그런지 관심을 보이는 소노반. 할아버지는 지구에 위기가 올 거라며 봉인을 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신룡을 불러서 오르골의 봉인을 풀어달라고 속내를 말하는 할아버지. 전사들은 본격적으로 오르골의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이어인의 힘으로도 돌릴 수 없는 오르골. 용사 타피온이 강한지 궁금한 손오공은 드래곤볼을 모아보기로 결정합니다. 드래곤볼도 찾고 데이트도 하고 놀기도 하는 일석이조. 꼬마들보다 더 철이 없어 보이는 건 손오공이었습니다. 드래곤볼을 전부 모아 신룡을 불러냅니다. 호이 할아버지는 용사 타피온의 봉인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이지하다는 신룡. 먼 짓을 해도 안 돌아가는 오르골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 한편 호이는 뒤에서 수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용사의 연주에 수상한 짓 시도하기 실패. 드디어 전설의 용사 타피온이 완전히 봉인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굉장한 기라며 호이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손오공. 자기를 왜 부활시켰냐며 호이에게 화내는 타피온. 둘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손오공이 중재해보지만 자기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떠나버리는 타피온. 용사의 포스에 반해버린 트랭크스는 타피온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러 오지만 상당히 경계를 하는 타피온입니다. 한편 도시에는 처음에 등장했었던 괴물이 지구에도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하반신만 존재하는 괴물. 상대가 괴물이어도 일관성 있게 준비된 멘트와 포즈를 취해줍니다. 자기들의 말을 끝까지 안 들어줘서 빡친 소노반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괴물은 공격을 할 때만 몸을 실체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괴물은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그 속에서 등장하는 타피온 그리고 옥상에서 도망치는 호이. 어찌되었건 일단 위기를 잘 넘긴 그레이트 사이언맨들입니다. 트랭크스는 형이 있는 소노촌이 부러웠는지 타피온에게 상당히 많은 호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냉랭한 타피온. 잠들어버린 사이 어디선가 괴물의 상반신이 나타납니다.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 사라져버리는 괴물. 다음날 괴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 피리를 훔치러 온 호이. 피리가 트랭크스에게 넘어가버리지만 호이는 타피온이 괴물의 정체라면서 피리를 넘기라고 합니다. 어느새 형 바라기가 돼버린 트랭크스는 흔들리지 않았고 호이는 그대로 도망가버립니다. 배가 고프다며 타피온은 드디어 트랭크스에게 마음을 엽니다. 잼민이 신나버려. 다른 행성 전설의 용사에게 지구의 장난감 소개해주는 트랭크스. 트랭크스의 질문에 자기가 온 별과 괴물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괴물의 정체는 환마인 힐데건이며 타피온의 별을 박살내버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타피온에겐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은 바로 맨 처음 괴물과 싸우던 소년. 타피온은 동생의 생사도 모릅니다. 떠나르는 타피온을 붙잡고 머물다 가도 된다는 부르마. 하지만 타피온은 자신의 몸에 환마인이 봉인되어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자신이 살던 별, 코나츠상의 마도사들은 모든 악의 길을 끌어모아 만든 마인의 동상에 사악한 힘을 넣어 환마인 힐데건을 만들어낸 것. 신님에게 받은 전설의 검과 피리로 타피온과 타피온의 동생 미노시아 그리고 신의 신관 3명은 힐데건을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누어버립니다. 타피온의 몸에 힐데건의 상반신을 봉인하고 미노시아의 몸에 하반신을 봉인한 것. 힐데건을 부활시키기 위해 마인들의 표적이 된 형제는 오르골의 갇히길 자처합니다. 동생의 몸에 봉인되어 있는 하반신이 나타났다는 건 미노시아가 이미 호이에 의해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힐데건의 완전 부활을 막기 위해 오르골과 비슷한 걸 만들어보겠다는 천재 부르마.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오르골 방을 만들어줍니다. 하반신과 상반신이 공명하려는 힘에 의해 어디에 있어도 쫓기는 타피온. 결국 힐데건의 상반신마저 봉인이 풀려버립니다. 천년의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완전체가 돼버린 환마인 힐데건. 심지어 이제는 피리의 힘마저 통하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전사들. 하지만 힐데건의 실체가 사라지는 능력 때문에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방에 당해버린 손오공. 손오만도 당할 찰나에 누군가 도와줍니다. 그건 바로 집을 부셔서 빡친 베지터였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전구 갈아끼기 샷을 날려보는 베지터. 하지만 역시 상대되지 않았고
아버지들이 당해버려 오천크스로 퓨전하는 꼬마들. 오천크스는 대저대저 미사일을 열심히 날렸고 오천크스의 공격에 굳어버린 힐데건. 알고보니 힐데건은 성충으로 탈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사이언 3의 오천크스를 한방에 쓰러뜨리는 힐데건. 현시점 전사들 중 최강이어야 하는 소노반도 비델과 함께 당해버리고 맙니다. 실체를 맞추기가 어려워 상대하기 힘든 힐데건에 모두가 패배해버립니다. 이때 다시 한번 피리를 불어보는 타피온. 효과가 있기 시작하는 피리. 힐데건을 봉인하자 쓰러져버린 타피온. 타피온은 트랭크스에게 자신을 힐데건과 함께 베어버리라고 부탁합니다. 트랭크스, 힐데간과 오레오 기른다. 되기나요? 트랭크스, このままでは 지구가 허름. 다놈, 오레오 유사노 마마 시나세테 그레. 결국 검을 집어든 트랭크스. 트랭크스가 고민하는 찰나에 완전 힐데건을 봉인한 게 무리가 오고 피리마저 부셔져 버립니다. 결국 다시 부활한 힐데건. 정신을 차린 손오공은 초사이언 3로 변신합니다. 미래 트랭크스가 프리저를 배웠던 것처럼 힐데건의 꼬리를 같은 자세로 베는 트랭크스. 초사이언 3 상태로 용권을 사용하는 손오공. 힐데건을 뚫어버리고 용권과 함께 힐데건도 사라집니다. 미스틱 소노반과 초사이언 3 오천크스도 못 이긴 힐데건을 주인공 버프로 물리친 손오공. 부르마는 미래 트랭크스가 타고 온 타임머신으로 타피온을 천년 전 살던 곳으로 보내주려 합니다. 자신의 무기인 전설의 검을 트랭크스에게 주는 타피온. 그렇게 타피온은 자신이 살던 과거로 떠나게 됩니다. 검을 메고 있는 트랭크스로 이야기는 끝이 나며 그 뒤로 보여지는 미래 트랭크스의 모습까지. 저렇게 해서 트랭크스에게 검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13편을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